나는 그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야. 그냥 동화사는 오래됐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은 없어. 여기에 카본인가요? 이게 카본이에요. 이게. 아, 네. 네, 이게 카본이에요. 카본에 대해서는 뭐 대한민국 최고라고 말해요. 최고는 아니지. 최고는 아니지. 그분이 너무 잘 알아. 그분이 1세대고. 그 다음에 2세대가 나보다 한 5, 6년? 7, 8년 정도 더 드신 분이 이제 2세대가 되는 거예요. 고온에 견딜 수 있는 물체를 생각하시는데, 카본이라는 제품. 유리 같은 거를 굴 때 막 1200도, 3300도로 올라가는데, 금속이 녹아버리면, 같이 녹아버리면 제품이 손상이 되잖아. 그래서 탄소, 카본을 쓰는 거예요. 동이나 알루미늄이나 뭐 금속, 동그란 거를 뺀다든가, 파이프를 뺀다든가, 사각을 뭐 이렇게 뺀다든가, 금형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열에 강하니까. 금형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죠. 금형이 맞춘 거죠. 마찰에. 여기로 마찰해서 돌아가요. 아, 여기로? 네. 이게 같이 마찰해서. 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조립까지. 아, 이 안에 들어가고, 이게. 그러니까 얘가 더 단단해야 되니까. 네. 이런 거를 깎다가, 요거를 깎다가, 카본을 손대게 된 거야. 그래서 이거를 같이 깎다가 보니까, 자연적으로 카본하고 접하게 된 거야. 다 똑같아. 기계는 똑같지. 기계는 다 똑같지. 기계는 다 똑같지. 모양은 똑같은데, 금속용 공구 가지고는 가공이 안 돼. 이 앞에 있는, 요 앞에 있는 바이트라 그래. 바이트. 요 바이트가, 다이아. 다이아. 일반 금속 집에도 공구만 갖다 주면 깎을 수 있어. 이 다이아로 장비가 있어야 돼. 집진. 집진 설비하고, 아까도 저거 자르면 먼지가 턱 나잖아요. 그 집진기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만들어서 우리 공구를 가공할 때 써야 되는데, 그거를 몰라. 처음에 하던 분들. 큰 거를 이렇게 제 사이즈에 맞게 잘라서 이제 기계에 올라가야 되죠. 야금 업체, 그러니까 받침으로 쓰고, 브레이징 하는 데나 열처리 공장이나 반도체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데, 없으면 공장이 다른 업체들이 가동이 안 돼. 이 카본보다 더 비싼 물체가 있는데 너무 비싸. 카본.